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제과 제빵 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제빵 기능사 파트인 빵류 제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빵의 순서는 배합표 작성, 반죽, 믹싱이죠. 1차 발효 후에 모양을 잡는 성형, 그리고 2차 발효, 굽기, 냉각, 포장의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밀알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여러 층으로 나눠져 있지만 겨층, 브랜이라고 하는 껍질층이 14%, 그리고 배유 부분이 83%, 점, 배아 부분이 2.5%로 이루어져 있고, 이 껍질층을 밀기울이라고 하는 것과 경질 소맥에 많이 들어있는 이 초자질이라는 용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껍질층은 밀기울이고, 밀을 재분 후에 채로 걸렀을 때 나오는 찌꺼기 부분, 주로 동물 사료로 이용하는 껍질 부분이 밀기울이다. 그리고 초자질은 연질이 아니라 경질 소맥에 많이 들어있다. 알아두시고요. 밀가루 중에 단백질 함량이 가장 많은 제빵용 밀가루가 강력분이죠. 이 강력분의 특징은 단백질 함량이 11에서 15%까지다. 수분은 13% 정도, 그리고 회분 함량은 0.4에서 0.5% 정도로 회분 함량이 낮습니다. 이 회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태웠을 때 제 같은 찌꺼기라고 보면 되는데요. 보통 껍질 부분이 많이 들어있을 때 회분 함량이 높습니다. 그런데 강력분은 이 회분 함량이 0.4에서 0.5%로 낮은 편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초자질의 경질 소맥으로 만든다. 강력분입니다. 그리고 재분율이라고 하는 것이 낮은데요. 이 재분율은 밀가루의 중량에 대한 밀기울의 함량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밀기울은 껍질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재분율이 낮다는 것은 밀기울 함량이 낮다. 밀기울 함량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력분은 단백질 함량은 가장 높고 수분은 13%, 회분 함량은 0.4에서 0.5%로 낮고 재분율도 낮고 밀기울 함량도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회분 함량이 낮을수록, 껍질 부분 밀기울 함량이 낮을수록 재분율이 낮을수록 3등급, 2등급, 1등급으로 등급이 높은 고급 밀로 표시를 합니다. 제빵 과정 중에 이 성형 과정에서 상처받은 반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글루텐을 숙성시키고 팽창시키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은 성형 이후의 과정이죠. 제빵 과정은 반죽 후 1차 발효를 한 다음에 성형 후에 2차 발효를 합니다. 그래서 2차 발효가 성형 과정에서 상처받은 반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글루텐 숙성 및 팽창을 위해 거치는 과정이다. 성형 과정 후에 한다. 1차 발효는 반죽, 믹싱 후에 하고, 중간 발효는 둥글리기 후에 하고, 2차 발효는 성형 후에 한다. 자, 계량을 할 때 이스트와 설탕, 소금은 같이 계량하지 않습니다. 서로 닿지 않게 한다. 요즘 나오는 이스트는 아주 품질과 성능이 좋아서 보통 한꺼번에 넣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론적으로 시험에서 나오는 보기로 이스트와 설탕, 소금은 같이 계량하지 않는다가 5입니다. 그리고 소금, 설탕은 물에 녹여서 사용한다. 5. 제빵용 이스트의 최적 발효 pH는 4.7입니다. pH 4.7에서 제빵용 이스트가 발효되는 최적 발효 pH다. 범위로 나타낼 때는 4.5에서 5.5 정도. 산성이죠? 산성에서 제빵용 이스트가 가장 발효가 잘 됩니다. 알칼리에서 잘 된다 이러면 틀린 답이 되겠죠. 그리고 이스트 양을 2배로 했다. 그러면 발효 시간이 단축되는 게 맞습니다. 이스트 양은 발효 시간에 반비례한다. 이스트 양을 늘리면 발효 시간은 짧아진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 이스트의 적정 저장 온도는 0에서 5도로 냉장 보관을 해야 됩니다. 생 이스트의 적정 저장 온도는 0에서 5도로 냉장 보관이다. 빵의 냉각과 포장에 적합한 온도는 35에서 40도. 온도가 낮아지면 빵이 딱딱하게 굳는 노화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빵의 냉각과 포장에 적합한 온도는 35도에서 40도다. 꼭 암기해 주시고요. 자, 반죽은 아래에 총 6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픽업 단계는 각 재료들을 혼합하는 단계고요. 자, 믹싱을 시작해서 글루텐을 형성하는 단계가 클린업 단계입니다. 클린업 단계. 그리고 반죽이 계속되면서 탄성력이 최대로 되고 반죽의 표면이 매끈하고 광택이 난다. 반죽기를 계속 고속으로 돌려주게 되는데 이때를 발전 단계라고 합니다. 탄성력이 최대로 되고 매끈하고 광택 있는 표면, 반죽기가 고속인 상태가 발전 단계다. 발전 단계를 거쳐서 이제 반죽이 최적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가 최종 단계입니다. 4단계, 최종 단계는 반죽이 이제 최적 상태가 된 단계다. 그런데 이 최종 단계를 넘어서서 오버 믹싱을 하게 되면 반죽이 오히려 지친 단계가 되는데요. 이를 렛다운 단계라고 부릅니다. 최종 단계 이후에 계속 오버 믹싱해서 지친 단계가 되는 것을 렛다운 단계라고 한다. 렛다운 단계를 거쳐서 계속 반죽을 진행하면 글루텐이 끊어지고 신맛이 나는 파괴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반죽은 이렇게 6단계를 거친다. 픽업 단계, 클린업 단계, 발전 단계, 최종 단계, 렛다운 단계, 파괴 단계입니다. 자, 2차 발효 시에 습도가 부족하게 되면 윗면이 터지고 갈라집니다. 그리고 껍질색이 불규칙하고 얼룩이 생긴다. 광택은 부족하고 팽창이 저하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2차 발효 시에 습도가 부족해서입니다. 윗면이 터지고 갈라지며 껍질색이 불규칙하고 얼룩이 생기고 광택이 부족해진다. 팽창이 저하된다. 2차 발효 시 습도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전분의 종류가 달라지면 호화되는 온도와 팽창과 윤기, 팽윤, 반죽 점도 등이 달라집니다. 이런 물리적 성질이 달라지고 냄새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분에는 냄새가 없어요. 그래서 냄새는 나지 않고 전분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호화 온도, 팽창과 윤기, 팽윤, 반죽 점도 등의 물리적 성질이 달라진다. 자, 반죽법에는 그 과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믹서에 넣고 한 번에 반죽하는 방법을 스트레이트법, 직접 반죽법이라고 합니다. 주로 소규모 제과점 등에서 쓰이는 방법으로 스트레이트법의 믹싱 온도는 27도씨다. 스트레이트법의 믹싱 온도는 27도씨. 스트레이트법의 장점은 일단 제조 공정이 단순하다. 한꺼번에 스트레이트로 넣으니까 노동력과 시간이 절감되고 장소 제약도 적고 장비도 절약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제과점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발효 손실이 적다 하면 틀리고요. 노화가 지연된다 해도 틀려요. 발효 손실이 적거나 노화가 지연되는 것과는 관련 없다. 제조 공정 단순, 이 단순하다, 시간이 절약된다, 장소 제약이 적고 장비가 절약된다. 이런 것들이 스트레이트법, 직접 반죽법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믹싱 온도는 27도. 스트레이트법에서 모든 재료를 섞은 후에 한 가지 더 첨가하는데 이 유지는 믹싱의 두 번째 단계인 클린업 단계에서 넣습니다. 픽업 단계, 발전 단계, 최종 단계 아니고 버터나 쇼트닝, 마가린 등의 유지류는 글루텐 형성 단계인 클린업 단계에서 넣는다. 반죽 후에 분할기로부터 분할 시에 혹은 구울 때 달라붙지 않게 하는 이형제로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허용된 첨가제는 유동파라핀입니다. 유동파라핀이 반죽을 분할할 때나 구울 때 달라붙지 않게 하는 이형제로 사용되는 첨가제다. 유동파라핀,
자, 반죽법 중에 스펀지법이 있습니다. 중종법이라고 하는데 최초 반죽, 본반죽으로 나눠서 반죽을 두 번 하는 방법이에요. 표준 스펀지법. 자, 스펀지법에서 중요한 것은 이 최초 반죽, 스펀지 반죽은 온도가 24도씨입니다. 스펀지는 24도, 스펀지는 24도, 그리고 본반죽, 도우 반죽은 27도씨다. 최초 반죽 24도씨, 본반죽은 27도씨. 요 짝 짓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그리고 스펀지 반죽의 기본 재료는 밀가루, 이스트 푸드, 물을 먼저 최초 반죽, 스펀지 반죽으로 먼저 만드는데요. 이때 물은 밀가루의 55에서 60%를 넣는다. 최초 반죽, 스펀지 반죽의 기본 재료는 밀가루, 이스트 푸드, 물인데 물은 스펀지 밀가루의 55에서 60%다. 그리고 설탕, 소금, 유지, 탈지 분유는 본반죽, 도우에 넣습니다. 본반죽에 넣는다. 설탕, 소금, 유지, 탈지 분유는 본반죽에 넣는다. 1차 발효인 스펀지 발효는 3시간에서 4시간 30분 동안 하고 그 이후에 플로어 타임을 갖습니다. 플로어 타임은 분할 전에 파괴된 글루텐층이 재결합될 수 있도록 10분에서 40분 정도 쉬어주는 건데요. 이때 스펀지 반죽의 밀가루 함량이 많을수록 이 플로어 타임이 짧아집니다. 1차 발효 스펀지 발효는 3시간에서 4시간 30분 하고 이후에 10에서 40분 정도의 플로어 타임을 가진다. 이후에 분할, 둥글리기, 벤치 타임, 탠닝 순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런 후에 2차 발효는 1시간을 한다. 1차 발효는 3시간에서 4시간 30분. 2차 발효는 1시간입니다. 자, 스펀지법입니다. 2차 발효의 온도는 35에서 43도, 습도는 80에서 90%다. 1차 발효, 스펀지 발효는 3시간에서 4시간 30분, 플로어 타임 10에서 40분, 파괴된 글루텐층의 재결합을 위해서 해주고 분할, 둥글리기, 벤치타임, 팬닝 후에 1시간 동안 2차 발효를 해주는데 이때 온도는 30에서 43도, 습도는 80에서 90%다. 표준 스펀지법이었습니다. 자, 냉동 반죽법은 1차 발효 없이 바로 반죽을 급속 냉동했다가 해동해서 쓰는 걸 말하는데요. 냉동 중에는 이스트가 냉해로 죽어서 가스 발생이 적어지고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1차 발효를 해주지 않습니다. 냉동 반죽에는 1차 발효 필요 없다. 그래서 냉동 반죽에는 해동 후에 2차 발효 시 제대로 발효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트 사용량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제대로 발효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트 사용량을 증가시켜야 된다. 냉동 반죽은 영하 40도로 급속 냉동 후에 영하 25도에서 영하 18도로 저장을 하는데 해동할 때는 반드시 냉장고에서 합니다. 냉장고에서 15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완만하게 해동을 한다. 급속 냉동 온도는 영하 40도, 저장 온도는 영하 25도에서 영하 18도. 해동은 반드시 냉장고에서 15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완만하게 해동을 해야 됩니다. 해동 후에 2차 발효는 온도 30에서 33도, 상대 습도는 80%로 한다. 냉동 반죽법의 2차 발효는 온도 33도, 상대 습도 80%입니다. 냉동 반죽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발효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산화제와 환원제를 첨가해서 반죽을 하는 방법을 노타임 반죽법이라고 합니다. 시간 없어 노타임 반죽법. 산화제와 환원제를 사용해서 발효 시간을 단축해서 제조하는 방법이다. 이 노타임 반죽법에서 환원제로는 시스테인을 사용합니다. 노타임 반죽법의 환원제는 시스테인을 사용한다. 다음 액체 발효법은 액종법이라고 하는데요. 미리 스펀지 대신 액종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액종은 이스트, 물, 설탕, 분유, 이스트 푸드 등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이스트, 물, 설탕, 분유, 이스트 푸드 등을 섞어서 만든다. 스펀지 대신 액종을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액종법, ADMI법이라고도 합니다. ADMI법. 아무래도 미리 액종을 만들어 사용하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발효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낮아서 내구력이 약한 밀가루로도 빵 생산이 가능하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 완료점을 확인할 때는 pH 농도로 확인한다. 이렇게 액종을 만들어서 발효를 시키게 되면 발효 손실과 생산 손실이 줄어들어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발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균일한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고 간단하며 노화도 느리게 나타난다. 그리고 펌프와 탱크 설비로 공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이나 설비의 소요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액체 발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우유를 사용하지 않으면 풍미가 약간 떨어지며 품질이 스펀지법보다 약간 떨어진다. 그리고 산화, 환원제, 연화제 등을 필요로 한다는 것도 단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미리 스펀지 대신에 액종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 액체 발효법을 택하게 되면 단백질 함량이 낮아서 내구력이 약한 밀가루로도 빵 생산이 가능하고 발효 완료점은 pH로 확인하는데 발효 손실과 생산 손실을 줄여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발효하는 것도 가능하다. 균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며 노화 지연 효과도 있다. 그리고 공간이나 설비 소요도 스펀지법에 비해서 간소화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는 액체 발효법이었습니다. 자, 이 액종을 만들 때 탈지 분유나 탄산 칼슘을 첨가하게 되는데 이는 완충제입니다. 탈지 분유나 탄산 칼슘은 완충제다. 이 완충제의 역할은 미생물의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할 수 있는 pH 농도 4.2에서 5.0 산성으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탈지 분유와 탄산 칼슘은 완충제로 액종의 pH 농도를 4.2에서 5.0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산성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재료를 섞은 후에는 30도에서 2, 3시간 발효를 시킵니다. 30도에서 2, 3시간 액종법입니다. 그리고 액종과 물, 밀가루, 소금, 설탕, 유지를 믹싱하여 28에서 32도에서 본반죽을 합니다. 자, 액종을 만들 때는 재료를 섞은 후에 30도에서 2, 3시간 발효를 시키고 액종과 물, 밀가루, 소금, 설탕, 유지를 믹싱해서 본반죽을 만드는데 이때 온도는 28에서 32도다. 액체 발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반죽법이라고 있습니다. 재반죽법은 스트레이트법의 변형이에요. 재료를 한꺼번에 모두 섞는 스트레이트법의 변형으로 일단 물만 남긴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모든 재료를 넣고 물만 8% 남겼다가 발효 후에 이 물을 다시 넣어서 재반죽을 한다. 이렇게 되면 공정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반죽법. 이런 재반죽법은 스트레이트법의 변형으로 스펀지법의 장점을 흡수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균질한 식감과 색상을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구울 때 초기에 3분의 1 정도 부풀어 오르는 오븐 스프링이 적기 때문에 2차 발효를 충분히 해줘야 된다. 재반죽법은 스트레이트법의 변형으로 물만 8% 남겼다가 발효 후에 다시 넣어서 재반죽해주는 것이 특징이고 공정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스펀지법의 장점을 흡수해서 균질한 식감과 색상을 낸다. 하지만 구울 때 오븐 스프링이 적기 때문에 2차 발효를 충분히 해줘야 된다. 재반죽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규모로 제조를 할 때 적합한 연속식 제빵법은 기계 설비를 이용해서 전체 과정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제빵법입니다. 액체 발효기에서 기계죠?
발효시킨 액정과 본반죽 재료를 예비 혼합기, 기계조 예비 혼합기에 모아서 섞은 뒤에 연속적으로 반죽 분할 팬닝을 하는 일종의 액체 발효법이 연속식 제빵법입니다. 당연히 장점은 단일 품목 대량 생산에 적합하고 기계를 통해서 자동화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공간 절약이 된다. 일반적인 제빵 작업실의 3분의 1 규모로 충분하다. 노동력도 절감할 수 있고 자동화로 인해서 발효 손실도 감소한다. 하지만 초기 투자비가 크고 산화제를 첨가하기 때문에 발효량이 감소된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연속식 제빵법은 기계를 이용한다. 기계를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진행한다. 액체 발효기에서 발효시킨 액종과 본반죽 재료를 예비 혼합기에 모아서 연속적으로 반죽 분할 팬닝하는 일종의 액체 발효법이고 단일 품목 대량 생산에 적합하며 3분의 1 공간만 있으면 된다. 노동력도 절감되고 발효 손실도 감소된다. 하지만 초기 투자비가 크고 산화제를 첨가해서 발효량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다. 다음은 비상시에 하는 비상반죽법입니다. 비상 스트레이트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비상 반죽법은 반죽 시간은 늘리고 발효 속도를 높여서 갑작스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체 공정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반죽 시간 늘리고 발효 속도는 올린다. 모든 시간을 줄일 것 같지만 믹싱 시간을 20에서 30분 정도 늘림으로써 발효 속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 시간은 줄인다. 비상 반죽법입니다. 비상 반죽법의 필수적 조치로는 이스트를 2배로 물은 1% 추가하고 설탕은 1% 감소시킨다. 반죽 온도는 30도로 하고 믹싱 시간을 20에서 30분 더 증가시킨다. 그리고 1차 발효는 15에서 30분으로 확 줄인다. 이러한 필수적 조치를 통해서 전체 공정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비상 반죽법입니다. 이스트 2배, 물 1% 추가, 설탕은 1% 감소, 믹싱 시간은 2, 30분 증가시키고 1차 발효는 대폭 줄여서 15에서 30분 만에 원하는 발효치를 얻는 것이 바로 비상 반죽법입니다. 자, 여기서 선택적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은 이스트 푸드 0.5% 증가, 산을 0.75% 첨가시킨다든지 소금을 1.75% 줄인다든지 분유를 1% 감소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선택적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 필수적 조치와 선택적 조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외우면 되겠죠? 필수적 조치만 암기합니다. 이스트는 2배로 하고 물 1% 추가, 설탕 1% 감소, 반죽 온도는 30도, 믹싱 시간을 2, 30분 증가시키고 1차 발효는 15에서 30분 정도로 줄인다. 비상 반죽법의 필수적 조치였습니다. 자, 버터 쇼트닝, 마가린 등의 유지를 사용 시에 반죽 흡수율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수분 보유력은 증가한다. 유지를 사용하면 반죽의 흡수율은 감소하고 수분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수분 보유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화유인 쇼트닝은 믹싱 중에 얇은 막을 형성하고 전분과 단백질이 굳는 것을 방지한다. 그리고 제품에 윤활성을 부여하고 겉바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부드러운 그런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쇼트닝입니다. 쇼트닝의 기능이 아닌 것은 하고 나오면 쇼트닝은 믹싱 중에 얇은 막을 형성하고 전분과 단백질이 굳는 것을 방지한다. 제품에 윤활성을 부여하고 겉바속촉의 기능을 한다. 자, 이스트의 최적 발효 온도는 28에서 32도인데요. 이때 CO2 발생이 최대가 됩니다. 이스트가 발효되면서 CO2 발생이 최대가 되는 발효 최적 온도는 28에서 32도 찾으시면 됩니다. 달걀 노른자 속에 레시틴 성분은 물과 기름을 잘 혼합시키는 유화성이죠? 이 유화제 역할을 합니다. 뭐가? 달걀 노른자 속에 레시틴 성분이 유화제 역할을 한다. 냉동시켰던 반죽은 가스 보유력이 약해지는데 그 이유는 냉동시에 탄산가스의 용해도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가스가 다 용해돼버리니까 녹아버리니까 기포는 감소한다. 그리고 반죽이 얼어버리는 것, 빙결되는 것도 가스 보유력이 약해지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게 되면 반죽의 물성이 약화되면서 가스 보유력이 약화되고 냉동 후에 해동하면서 탄산가스의 확산에 의해서 기포가 감소한다. 냉동시켰던 반죽은 탄산가스가 용해되고 반죽의 물성이 약화되고 탄산가스가 확산에 의해서 기포가 감소하면서 가스 보유력이 약해진다. 자, 후연법이라고 있는데 후연법은 말 그대로 소금을 늦게 넣어서 믹싱 시간을 10에서 20% 단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후연, 소금을 늦게 넣는다. 믹싱 시간을 10에서 20%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후연법입니다. 빵의 노화가 가장 빠른 온도 범위는 냉장고에 들어있는 온도 0에서 10도씨에서 빵의 노화가 가장 빠릅니다. 빵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노화가 아주 빨리 일어나는데 빵의 노화 속도가 가장 빠른 온도 범위가 0도에서 10도이기 때문이다. 팬닝 시에 철판의 온도는 30에서 35도가 적당합니다. 팬닝 시에 철판 온도는 30에서 35도다. 이는 반죽 온도와 같거나 약간 높게 하는 게 적당하기 때문입니다. 팬닝 시에 철판 온도는 30에서 35도다. 자, 둥글리기와 밀기를 하는 목적은 기공의 제거입니다. 기공의 제거는 둥글리기와 밀기의 목적이다. 자, 구웠을 때 빵 무게가 가벼워지는데 이렇게 반죽 무게에 대한 구웠을 때 줄어든 빵의 무게를 굽기 손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굽기 손실은 바게트가 20에서 25%, 일반 식빵의 경우 11에서 12%, 빵틀에 뚜껑이 있는 큐브 모양의 식빵인 풀만 식빵은 7에서 9%의 굽기 손실이 발생합니다. 굽기 손실은 퍼센트로 나타내주는데 반죽 무게에 대한 굽고 나서 손실된 무게, 반죽 무게에서 빵 무게를 빼면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100을 곱하면 굽기 손실이 나옵니다. 반죽 무게에서 빵 무게를 뺀 다음에 다시 반죽 무게로 나눠주면 반죽일 때 무게에 대비해서 몇 퍼센트나 무게 손실이 일어났는지 이를 나타내는 굽기 손실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굽기 손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당연히 온도와 시간, 그리고 배합률입니다. 굽기 손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굽는 온도와 굽는 시간, 그리고 배합률이다. 자, 오븐 스프링이란 반죽 온도가 오븐 내에서 49도에 도달했을 때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반죽 내에 용의 탄산가스와 알코올이 기화되면서 가스압이 증가해서 처음 크기의 3분의 1 정도가 더 부푸는, 급격히 부풀어서 팽창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븐 스프링, 반죽 온도가 49도에 도달했을 때 시작되고 반죽 내 탄산가스와 알코올이 기화하면서 가스압이 증가해서 처음 크기의 3분의 1 정도 급격히 부풀어서 팽창하는 것을 말한다. 오븐 스프링이고요. 우리가 중간 발효를 해주는 목적은 탄력성과 유연성을 부여하고 반죽에 휴지를 제공하기 위해서지 다시 발효시키는데 기공이 제거되진 않습니다. 기공 제거는 뭐였죠? 둥글리기와 밀기의 목적이다. 중간 발효의 목적은 탄력성과 유연성을 부여하고 반죽에 휴지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냉동 반죽의 특성은 저장성을 향상시켜 생산량을 증대하는 거 있죠?
계획 생산이 가능하게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트 사용량이 감소된다. 이스트 사용량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두 배 증가시킨다. 이래야 맞는 거고, 이 냉동 반죽일 경우 이스트 사용량이 감소된다 하면 틀린 답입니다. 이런 냉동 반죽은 다시 한번 설명하면 영하 40도로 급속 냉동 후에 영하 25도에서 18도로 냉동 저장을 하는데, 꺼내서 쓸 때는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꺼내서 쓰는 선입 선출 방식으로 재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해동할 때는 반드시 냉장고에서 한다. 5에서 10도 정도 되는 냉장고에서 15시간 정도 해동 후에 2차 발효를 합니다. 냉장 해동이고 완만 해동이다. 그리고 냉동할 반죽의 분할 양은 냉해 방지를 위해서 크지 않게 합니다. 적당한 크기로 해야 된다. 이러한 냉동 반죽법은 주로 크루아상이나 단과자 등 설탕 비율이 높은 고율 배합 제품에 사용됩니다. 냉동 반죽법은 단과자, 크루아상 등 고율 배합 제품에 사용된다. 그리고 노화 방지제를 소량 첨가하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바게트 식빵에는 적합하지 않겠죠? 저율 배합 제품이니까 고율 배합인 크루아상, 단과자 등이 냉동 반죽법에 적합합니다. 자, 제빵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굽기 과정에서 이 오븐의 온도가 높으면은 옆면은 약하고 겉면은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껍질이 부스러지기 쉽고 껍질색이 짙어진다. 껍질색이 짙게 나온다.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 많이 부풀 것 같지만 오히려 부피가 작은 언더베이킹이 되기 쉽다. 이 언더베이킹이라는 것은 정상 부피보다 부피도 작고 속은 덜 익은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오븐 온도를 높여서 고온 단시간 굽기를 했을 때 언더베이킹이 발생하고, 설탕량이 적은 저율 배합시나 발효가 지나치게 된 경우 언더베이킹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반죽에서 수분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껍질은 쭈글쭈글해지고 중심은 덜 익게 되고 속이 거칠고 윗면이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갈라진다. 이런 것이 언더베이킹이고요. 반면에 오븐 온도가 낮을 때는 껍질색은 옅고 껍질이 두껍습니다. 그리고 윗면이 갈라지고 얼룩이 생기고 광택이 부족해진다. 그리고 오븐 온도가 낮으면 부피가 큰 오버베이킹이 되기 쉽습니다. 자, 오버베이킹은 고율 배합이거나 발효가 부족할 시에 저온으로 장시간 굽기를 하게 되면 이 오버베이킹이 발생하는데, 수분이 다 빠져나가게 돼버려가지고 딱딱해지는 노화가 가속되고 윗면은 평평하고 껍질은 두껍고 속은 부드럽게 익는 그런 상태를 오버베이킹이라고 합니다. 자, 포장 전에 빵의 온도가 너무 낮으면 노화가 빨라진다. 5조 빵의 냉각과 포장에 적합한 온도는 35에서 40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 전에 빵의 온도가 너무 낮으면 그만큼 수분 손실이 많아서 껍질이 딱딱해지고 노화도 가속된다, 그런 말이겠죠. 자, 제빵 과정 중 제일 처음 해야 할 이 배합률을 작성할 때 베이커스 퍼센트와 트루 퍼센트라는 게 있는데요. 자, 베이커스 퍼센트는 이 밀가루 양을 100%로 했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각 재료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베이커스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베이커스 퍼센트의 기준은 밀가루다. 밀가루의 양을 100%로 했을 때 각 재료의 비율이고, 자, 트루 퍼센트는 재료 전체의 양을 100%로 했을 때 각 재료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트루 퍼센트다. 자, 발효 손실과 재료 손실이라는 것도 있는데, 발효 손실은 발효와 관련된 손실량이겠죠. 수분 증발 혹은 탄수화물이 탄산가스나 알코올로 전환된 양, 이런 것들은 모두 발효 손실에 속합니다. 하지만 계량 오차로 인한 손실은 재료 손실입니다. 발효 손실에 속하지 않는다. 계량 오차니까 발효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자, 스펀지 도우법에서 드랍 브레이크 현상은 1차 발효 완료점을 의미하는데요. 이 드랍 브레이크 현상은 반죽의 부피가 한 배, 두 배 아니고 네 배에서 다섯 배 정도 부푼 시점을 말합니다. 스펀지 도우법에서 1차 발효 완료점은 반죽 부피로 측정하는데, 반죽 부피가 4배에서 5배 정도 부푼 시점이 1차 발효 완료점, 드랍 브레이크 현상의 그 포인트입니다. 반면에 스트레이트법으로 반죽을 했을 때는 1차 발효 완료점이 3배에서 3.5배다. 스펀지 도우법은 1차 발효 완료점 4배에서 5배, 스트레이트법은 3에서 3.5배다. 탈지 분율을 1% 증가시키면 물의 양도 1% 증가시킵니다. 반죽 시 탈지 분율을 1% 증가시켰을 때 물의 양은 똑같이 1% 증가시킵니다. 자, 둥글리기를 해주는 이유는 아까 기포 제거는 있었고요. 기공의 제거 말고도 반죽 표면의 얇은 막 형성, 기공을 고르게 하고 글루텐의 방향과 구조를 정돈한다. 모두 둥글리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둥글리기를 통해서 수분 흡수력을 증가시킬 수는 없어요. 수분 흡수력 증가시키는 공정은 믹싱 공정입니다. 둥글리기는 반죽 표면의 얇은 막 형성, 기공을 고르게 하고 글루텐의 방향과 구조를 정돈한다. 하지만 수분 흡수력 증가는 믹싱 공정이지 둥글리기와는 상관없다. 단백질 함량이 2% 증가된 강력분을 사용했을 때 흡수율은 3% 증가합니다. 단백질 1% 증가당 흡수율이 1.5% 증가하기 때문에 1대 1.5 단백질 함량 2% 증가하면 흡수율은 3% 증가한다. 프랑스 블란서 빵은 스팀을 사용하는데요. 스팀을 사용하는 이유는 불규칙하게 터지는 것을 방지하고 얇고 바삭하게 만들고 광택 있는 껍질을 형성하기 위해서 스팀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반죽의 흐름성과는 관계없습니다. 블란서 빵의 스팀 사용하는 목적은 불규칙하게 터지는 것을 방지하고 얇고 바삭한 광택 있는 껍질을 형성하기 위해서다. 바게트 빵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식빵의 밑바닥이 움푹 패이는 결점이 나타났다. 그 이유는 굽기 할 때 오븐 초기 온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식빵의 밑바닥이 움푹 패이는 결점이 나타났다. 굽기 시 오븐 초기 온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제빵 시에 발효는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반죽이 팽창하고 숙성되고 풍미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글루텐 강화는 아니다. 제빵 시에 발효의 목적은 반죽을 팽창시키고 숙성시키고 풍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글루텐 강화는 아니다. 오븐 내에 뜨거운 공기를 강제 순환하는 방식을 대류라고 합니다. 오븐 내에서 뜨거운 공기를 강제 순환시키는 방식이 복사 아니고 대류입니다. 식품 또는 첨가물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자가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횟수는 연 1회입니다. 식품,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자는 연 1회에 정기 건강진단을 받아야 된다. 2회, 3회 아니고 연 1회입니다. 어떠한 식품 첨가물이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면 5입니다. 어떠한 식품 첨가물이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자연 동식물 추출 천연 식품 첨가물은 허가 없이 사용 가능하다 하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모두 허가 받아야 된다.
반죽을 반만 구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오븐에 굽는 것을 두 번 굽기라고 합니다. 두 번 굽기. 그런데 이 두 번 굽기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빵이 브라운 앤 서브롤입니다. 브라운 앤 서브롤. 브라운 앤 서브롤은 반죽을 반만 구운 상태에서 한 번 더 굽는 두 번 굽기를 한다. 브라운 앤 서브롤. 스트레이트법 반죽을 사용할 때 물 온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자 문제 중에 희망 온도도 나오고 실내 온도, 밀가루 온도, 마찰 계수 이렇게 온도들이 쭉 나온다. 그리고 반죽 시 사용할 물 온도를 계산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희망 온도의 3배에서 나머지 온도들 다 더해준 것을 빼면 됩니다. 희망 온도 곱하기 3 빼기 실밀마, 실밀마입니다. 실내 온도, 밀가루 온도, 마찰 계수 다 더해서 빼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 온도가 28도일 때 실내 온도, 밀가루 온도, 마찰 계수가 각각 20, 20, 30인 경우 사용할 물의 온도는 자 28에다가 3을 곱해서 84가 되죠? 84 빼기 20, 20, 30, 70이죠? 84 빼기 70 해주면은 14도가 사용할 물의 온도가 되겠습니다. 쉽죠? 물 온도 계산법은 보통 희망 온도가 맨 앞에 주어지니까 희망 온도 곱하기 3에다가 뒤에 나오는 온도 3개 빼주면 된다. 제빵용 밀가루의 적정 손상 전분 함량은 4.5에서 8%입니다. 밀가루의 제분 시 손상된 전분, 손상 전분의 적정 함량은 4.5에서 8%다. 자, 이런 숫자는 항상 암기해 주시고요. 커스터드 크림에서 달걀은 결합제 역할을 합니다. 커스터드 크림에서 달걀은 무슨 역할을 하나? 결합제 역할을 합니다. 커스터드 크림에서 결합제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물어도 달걀 찾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안정제는 흡수제로서 노화 지연 효과, 아이싱이 부서짐을 방지하고 토핑 거품을 안정시키며 머랭의 수분 배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안정제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노화 지연 효과가 있고 아이싱이 부서지지 않도록 하는 방지 효과가 있고 거품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자, 머랭의 수분 배출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정제의 역할이 수분 배출을 촉진시킨다 하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중화가란 산성을 중화시키는 데 필요한 중조양인데요. 산에 대한 중조양이기 때문에 산성제의 양이 분모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뭐에 대한이라고 했을 때 앞에 게 분모로 간다. 중조양은 분자로 가서 산성제의 양 분의 중조의 양 곱하기 100 하면 중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게 중화가는 중퍼산이다. 퍼가 나누기죠. 그러니까 중조의 양 나누기 산성제의 양 하면 중화가가 나옵니다. 중퍼산이다. 중화가는 중퍼산. 중화가 중퍼산. 반죽 시, 믹싱 시, 렛다운 단계까지. 렛다운 단계 몇 단계죠? 5단계가 렛다운 단계죠. 이 렛다운 단계까지 발전시키는 빵은 불란서 빵입니다. 반죽을 좀 더 과도하게 한다. 불란서 빵은 렛다운 단계까지 발전시키는 빵입니다. 반면에 식빵, 과자빵, 햄버거 빵은 최적 상태의 반죽인 4단계인 최종 단계까지 반죽을 합니다. 불란서 빵은 오버 믹싱 단계, 지친 반죽 단계인 렛다운 단계까지 발전시킨다. 자, 이상입니다. 듣기로 합격하는 대과제빵 기능사 필기, 빵류 제조 파트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화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